광양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병원이 이 같은 폭력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원광대 이재봉 교수로부터 광복 70주년과 통일의 의미, 남북 관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여수 화양지구 개발을 위한 국제 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걸림돌로 인해 연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저녁 경남 거제와 부산 해역에 적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 남해안의 적조 밀도는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계속되는 강한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여수와 완도 수역의 적조 밀도가 증가하고 바다의 물때가 소조기로 접어들면서 남해안의 고밀도 적조가 더 쌓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최근 여수 해역의 유해성 적조 생물 밀도는 적조 경보 기준의 최대 10배에 달하고 있으며 장흥과 고흥 사이 해역에서도 3배 수준의 고밀도 적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간호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먹던 술을 가져갔다는 이유였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 누가 이렇게. 어머! 아, 진짜 왜 그러세요? 병원에서? 약 드시는 건 잘못하신 거라고요, 환자분이. 환자복을 입은 한 남자가 술이 든 플라스틱 병을 간호사에게 빼앗더니 갑자기 바닥에 팽개칩니다. 술을 쏟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상황은 20분 가까이 이어졌고 이 남자는 자신을 말리는 간호사를 의료보조기구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주변 환자들이 말리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소동은 겨우 마무리됐습니다. 병원에서 벌어지는 이런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뾰족한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부산과 울산 등 일부 지방경찰청은 의료진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해 지역 병원과 협약을 맺고 응급실, 핫라인 등을 구축하고 있지만 전남 지역은 아직 별다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칼을 휘두르거나 그렇게 위협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중소병원 같은 경우는 남자 직원이 없어서 그런 대처가 안 되고 있고요. 전남지방경찰청은 이에 대해 전남의 경우 담당 지역이 넓고 병원과의 협력 문제도 있다면서 추진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와 방문객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병원에서 폭력에 노출된 의사와 간호사들이 오늘도 불안한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전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이목이 집중돼 있는 요즘입니다.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까지 악화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데스크 인터뷰 오늘 원광대학교 이재봉 교수에게 관련 내용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네. 이런 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대화 그리고 협상을 해야죠. 물론 만에 하나 좀 돌발 사태가 일어난다면 또는 우리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초전 박살낼 준비는 해야죠.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네. 또는 무력 충돌이나 그 전쟁이 빚어지기 전에 대화로 푸는 게 가장 좋죠. 네. 네, 북한은 우리한테 형제이자 적입니다. 우리가 너무 적 쪽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화해와 협력, 평화 통일을 이뤄나가겠습니까? 형제의 측면도 강조해 나가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빨갱이다, 종북이다 이런 낙인찍기가 종종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순 사건을 겪은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피해를 직접 겪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같은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요? 종북이나 빨갱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북한을 겨냥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정권 안보 차원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음흠. 간단한 예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세월호 참사 그걸 비판한다든지 애도하는 노란 리본만 달아도 종북 아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게 북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북이나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죠. 예. 국내 정치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예.
자, 끝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통일이 꼭 돼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를 좀 들어주실까요? 한마디로만 얘기하자면은 분단에 따른 폐해가 너무나 크고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민주화라든지 발전이 잘 되질 않고 있고 분단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국방비가 들어가야 되고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갈등이 생기고 있고 물론 지역 갈등, 뭐 세대 갈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이념 갈등 아니겠어요? 네.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무력 충돌, 연평도 폭격이라든지 뭐 서해 교전이라든지 이렇게 항상 일어나고 있고 어제 오늘처럼 이게 전면전으로도 치달을 수 있는 이런 위기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광대학교 이재봉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답보 상태인 여수 화양지구 개발을 위해 국제 공모로 투자 유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적 조정과 기존 사업자 특혜 시비 우려 등으로 국제 공모는 올해 말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화양지구 개발 활성화를 위해 새 사업자 국제 공모안이 마련된 것은 지난 6월. 1조 원의 투자를 유치해 미 개발지 786만 제곱미터를 복합 관광 단지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제 공모 절차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 개발지 가운데 257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겠다는 일상해양산업이 협의 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성한 골프장 등 132만 제곱미터만 축소 개발하겠다고 결정해 당초보다 공모 대상 면적이 확대됐습니다. 한 40만 평 정도를 개발하고 나머지는 갖다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그 저 302만 평 중에서 예. 40만 평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외 공모를 하려고 예. 지금 그렇게 지금 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협약을 이행하자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 우려 제기도 한 몫을 했습니다. 일상 해양 산업에 대한 페널티 없이 새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은 투자 기피에 오히려 면제부만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법적 분쟁은 물론 새 사업자 공모에도 차질을 줄 수 있는 페널티 부여는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일반 시각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는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초에 너희들이 다 하려고 해놓고 왜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냐.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국제 공모 절차는 사업 시행자 취소와 개발 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이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제 공모로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차질 없이 새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지 화양지구 개발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유치 추진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어제 광주 전남 지역 국회 출입 기자들과 만나 여수 앞바다는 임진왜란 당시 조명연합군이 싸웠던 전적지라는 스토리를 살리면서 카지노의 면세점까지 갖추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또 공천개혁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에 대해 역선택과 두 번의 선거, 신진인사 등용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여수에서 대형 트레일러와 1톤 트럭이 부딪혀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6시 20분쯤 여수시 원래동 여수국가산단의 한 도로에서 트레일러 화물차와 1톤 트럭이 충돌해 49살 안모 씨가 숨지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 무기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만 4천 명이 넘는 무기계약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군은 기간제 근로자 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이나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장흥군도 무기계약직 직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원서 접수 당일에 공고를 내는 등 엉터리 공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공공분야 비정규직 채용 운영 실태 감사를 벌여 부적정 행위 8건을 적발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비공개 특혜 채용과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과정에서 업무 소홀 등을 발견했고요. 나머지 5개 시군에 대해서는 10월 말견 감사할 예정입니다. 전남 22개 시군의 무기계약직은 4,300여 명으로 4년 전보다 9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순천시가 3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시, 신안군, 해남군 순으로 많았습니다. 무기계약직 직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위원 선정 과정에서 단체장 등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단체장 의지가 참 중요하고요. 시군별로 무기계약직 현황을 밝히는 무기계약직 현황 공표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라남도는 또 무기계약직의 무분별한 채용을 막기 위해 무기계약직 인건비 한도와 인원수를 설정해 이를 어길 경우 교부세 전체를 삭감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앞바다에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인 상괭이 한 마리가 죽은 채 떠있는 것을 관광객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선은 길이 165cm, 무게 60kg 정도의 이 상괭이에서 별다른 포획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최초 신고자가 소유권을 포기함에 따라 여수시에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광양시가 광양역사문화관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2015 제10회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 공모 신청했습니다. 광양역사문화관은 일제강점기였던 지난 1942년 8월 25일 광양군청으로 건립돼 70여 년 동안 광양의 행정중심지로 역사적 장소를 보존하고 있는 지역의 유일한 건물입니다. 여수시는 오늘 성산공원에 3억 6천여만 원을 들여 400제곱미터 규모의 바닥 데크와 비가림시설을 갖춘 나눔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쉼터 개소식과 함께 롯데케미칼의 후원을 받아 200여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광양시가 82억 원 규모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성황마을에 도로 3개 노선을 개설하고 소공원과 주차장 각각 두 곳을 조성합니다. 또 개성마을에는 도로 5개 노선과 함께 소공원과 주차장을 각각 조성하기로 하고 오늘 광양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선정 방식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여수시 낙포동 공유수면 사용 시행자를 재원산업으로 결정하고 남해화학역 공유수면 18만 천여 제곱미터를 매립해 공장용지를 확보한 뒤 2018년까지 전자소재 생산 공장과 액체 석유화학제품 물류기지 등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4,800억 원이 투자되는 이번 사업에 나서는 재원산업 측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안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순천 지역 의류 매장을 돌며 5차례에 걸쳐 모두 100만 원 상당의 옷을 훔친 혐의로 48살 강모 씨와 강 씨의 딸 25살 윤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녀는 다른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는 틈을 타 의류를 가방에 숨겨 훔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시가 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간부급 공무원을 별다른 조사 없이 의원 면직, 사직 처리한 것과 관련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했다며 행정자치부 경고를 받은 만큼 처리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성명서를 통해 비위 공무원은 사직을 제한해야 하지만 명예퇴직 수당을 주기 위해 사직을 강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인조잔디 운동장의 표면 온도가 천연잔디 운동장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운동장 표면 온도를 시간대별로 측정한 결과 정오부터 오후 1시 사이 천연잔디의 지면 온도는 32도였지만 인조잔디의 경우는 이에 2배가 넘는 69도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천연잔디의 낮은 복사열과 기온 조절 효과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 등에서는 비용 문제와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천연잔디 이용률이 비교적 낮은 실정입니다. 여수시가 다른 시군에 외국어고 설립에 따른 학력신장 사례를 들어 사립외고 설립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 보시겠습니다.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가 밀어